출제 기준을 어디서 둬야 된다? 교사용 지도서에 둬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기간 휴직도 이제 뭐 자율연수 휴직도 있고 해서 다양한 휴직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휴직 형태를 기간제나 시간 강사님이 오셔서 저 파트너들이 연중에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출제 기준은 어디다 둔다? 교사용 지도서에 둔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그거보다 쉽게 내고 어렵게 내는데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교사용 지도서에 언급되지 않는 것은 출제하지 않는다. 그거를 교사 협의회에서 아예 문자로 명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교과 협의록입니다. 제가 자양하고 있을 때 출제는 제출 마감 일주일 전에 완료하여 충분한 교과 협의를 통해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사용 그 예비 문제랑 요거는 뭐냐면 요건 좀 이따가 또 다른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느 분이 시험 낼 때만 되면 그렇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요렇게 제출 마감 일주일 전에 완료하여 충분히 교과 협의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출제 원칙. 물론 형식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명문화해서 여분의 두 문장을 출제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 누군가가 문제 제기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린다. 그 원칙을 정해놨어요. 여기 하나는 교사용 지도서 얘기도 여기 있습니다. 출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복사해서 드릴게요. 교과 협의회에 아예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붙여넣어 드릴게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마감 일주일 전에 출제는 어디에 기반을 둔다? 예. 그러니까 기간제나 시간 강사 선생님이 오셔도 선생님 출제 기준은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미리 이렇게 아예 명문화시킨 거예요. 어때요? 자, 1, 2, 3, 4번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자, 채팅창에다. 그동안 아이들이 1년 만에, 네! 아이들 1년 만에 안 바뀝니다. 네. 어휴, 선생님 훌륭한 거 깨달으셨어요. 예, 1년. 아이들이 우울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은 세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데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2번, 3번. 예. 근데 이게 학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교과협의회예요, 교과협의. 영어과 협의록에다가 아예 그리고 여기 영어과 협의록에 다 도장 찍잖아 여기 예? 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갈등 해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 교과부장이 시험 문제 요것도 까다로운. 네, 우선은 이게 지금 재량권이 없는데 교과부장이 우선은 만약에 교과부장이 직무에 그게 있다, 교과부장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뭐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권리도 없는데 교과부장이 미주할 고주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세요. 교감 선생님한테 그 차상급자, 네. 차상급자는 교감이 되겠죠? 그럼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과부장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직무명세표현도 있지 않고 또 다른 교과라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영어과, 수학과, 국어과에는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저 부장님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이거는 합당한 일인가요? 라고 교감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3번 해주셨네. 네, 그 다음에 요거, 예, 질문. 에, 그 제가 여기 지금 교감선생님한테 이 질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질문이라는 표현이 뭐합니까? 자, 국회의원이 정부의 대정부 뭐합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게 질문이에요. 교감선생님한테 민원도 그렇고 이게 다 질문이거든요. 이게 맞느냐 아우르냐. 그러니까 교감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 이게 맞는 일인가요? 교감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늘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 차상급자 교장과 교감에게 조정을 요청하세요. 그러려고 있는 겁니다. 교장 교감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어, 그 다음 공정함을 주장하고 본인은 매에 유동적인 원칙으로 이게 뭐냐. 수업시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는 예, 이겁니다. 요거는 어,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 K 지금 수업시수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먼저 원칙을 먼저 정해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에, 제가 올해도 해마다 교과주임. 교과주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교과주임이라는 게 참 애매한 존재죠. 혜택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네. 네. 아, 교감 선생님. 에휴. 교감 선생님도 리더십이 없어서 제가 어,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에 어, 강 어, 지방에 가서 강 교감 자격 연수 하는데 가서 제가 이런 얘기 빡시게 했습니다. 예. 이게 교감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우리는 리더십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아,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른가 제가 쓴 번역한 책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럴 때 이 케이크를 에, 한 사람 이럴 때 케이크를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에, 그럴 때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협상의 원칙에 네가 잘라 선택은 내가 할게 이런 겁니다. You divide, I select. 반대일 수도 있죠. 어, 내가 자를게. 내가 이 케이크를 자를게. 선택은 네가 먼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 같지 않나요? 제가 이 바로 이 방법으로 교과주임의 갈등을 해결한 게, 왜 교과주임은 일은 많어? 뭐 교과협의에 타서 도장 다 받으러 다녀야 돼, 그 당시에. 근데 일은 이렇게 많고, 어, 혜택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시수 나누기 전에 그런 거예요. 교과주임하고 공개 수업할 사람, 수업 공개할 사람, 이 두 사람은 누가 되든지 수업 시수를 하나씩 빼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실제로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한 시간 빼는 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교과협의에서 원칙을 이렇게 정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예. 물론 나이 드신 분은 불만이지. 그럼 이게 나는 어릴 때 고생했는데, 이제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의 명분 때문에 밀려서 그 원칙을 정해줬고, 교과주임 한 시간 빼주고, 수업 공개하는 사람 한 시간 빼줬던 그런,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신선한 얘기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예, 아까 그 시험 문제 출제 치태크 너무 꾸물꾸물돼서 이런 거는 교과협의에서 시한 지키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 여기인데요. 아, 여기 제가 이렇게 그다음에 업무 요청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때 요거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 이어올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이제 옳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옳되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옳구나 법칙.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감 교장 선생님하고 다른 분들한테 요청을 하실 때그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교장 교감 선생님도 안 들어요. 동료 교사도 안 들어. 이게 적어도 세 번의 건수가 있어야 돼. 어느 중 어느 중 어느 중 어느 초등학교 같으면 어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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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교 이그저새 학교 이새 학교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수능 감독하는 다음 날 학교 휴업인가요? 아닌가요? 재량 휴업. 채팅창에 써 주시겠어요? 수능 다음 날 휴직도 괜찮아. 휴직 자율연수 휴직 있잖아요. 자율연수 휴직. 자율연수 휴직. 수능 다음 날. 대략. 근데 이럴 때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는 무슨 점수 맞춰야 된다고 그날 다음날 학교 나오던데 아휴 아이 제가 수능 감독하는 날 다음 날인데 여선생님 우리 부장님 50대 부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유 어제는 집에 가서 빗자루질 하다가 앉아서 잤어요. 그러시더라고. 수능 감독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요청할 때 주변 학교들 이렇게 조사하셔서 이런 거는 뭐 금방 통제가 되죠. 단톡방 같은 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학기까지 이게 재량 휴업이 된다. 그러면 재량 휴업하지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예시를 주면 사람들이 설득이 훨씬 쉽습니다. 예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어이 저기로 받으면 되지 카톡도 있고 애들 사진 찍어서 뭐 아이고 아 고3 담임 선생님들은 아그 취업 감독 안 하시잖아 수능 감독 참나 아이 그리고 그게 하도 힘드니까 제가 2014년도부터 자꾸 교육감님들 괴롭힌 거예요. 교육부에도 그렇고 수능 감독한테 키높이 의자 제공해라. 그때부터 제가 한 거고 하여 그것도 그뭐 뒷얘기가 많습니다. 키높이 의자. 근데 코로나 덕분에 됐어. 우리끼리 오늘 마지막 얘기 뒷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 의자를 놀래니까 공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능 감독할 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응시 인원이 줄었다네. 그러면서 공간이 좀 생겨서 그나마 의자, 키높이 의자는 말고 그냥 의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뒷얘기. 그래서 인생이란 게 그래요. 중국 사람 살리는 게 진시황이랍니다. 만리장성, 병마용. 그 폭군인 진시황 덕분에 중국이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다. 이 코로나 덕분에 수능 감독 의자가 제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참 복불복 아닌가요? 아, 또 늘어나? 의자. 아, 근데 한번 제도 생긴 건뭐 없어지기 힘들죠. 예. 키높이 의자 아닌 이상. 네, 오늘, 저 뒷부분에 여기 쭉, 아, 잠깐만. 지난번 1학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 꼭 적으세요, 이렇게. 응? 수첩에다 적어놔, 이렇게. 이렇게 주고, 아니면 어디다가 게시판 만들어서 쭉 입력해. 억울하고 분한 일. 왜 어떤 날, 그, 1년에 억울하고 분한 일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적어놓고, 언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학교마다 이제 학교 교육계획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잘 들으세요. 학교 교육계획 평가 맨 끝부분에, 맨 끝부분에 칸이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 기타 의견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타 의견을 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저는 거기다 3월부터 하여간 학교가 바뀌어야 될 걸 다 적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A4 용지를 한 넉 장 돼요. 거기 비니카는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기타 의견은 별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일을 보내버려요. 연구부 평가 담당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그때 포인트, 미리 그거를 친한 선생님들한테 싹 보내는 거예요. 내가 교육계획 평가에 기타 의견에 이러이러한 의견을 낼 거거든요. 근데 혹시 이 설문이란 게 어차피 숫자가 중요하니까 여기 동의하시면 꼭 기타 의견에 써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설문조사가 나오면 이 한 명 있으면 무시당해. 근데 10명 있어서 오, 그러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교 떠날 때쯤 되면 첫 해에 내가 제안할 때는 거의 다 됐어요. 그런 방법 이렇게. 자, 지금 질문을 그렇지.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겨울방학 때는 저걸 해보고 싶어요. 업무. 지금 교사의 그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업무가 너무 많아. 그 가분수. 이 교육과정 이외의 업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교육과정이 짓눌려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애당초 60분만 하려고 했는데 4분 오버됐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예, 학교 교육 평가 기타란, 오케이, 기타란. 도움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떤 분이 도움이 되셨는지 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연수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 휴대폰이고요. 휴대폰에 이런 이게 지금 마이크예요. 마이크. 요거를 바로 휴대폰에다 정확하게 입력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이런 게 나와. 테크노마트 가서 산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소리에 이제 공을 들이냐면, 클로바 노트 때문에. 클로바 노트가 음성 인식해서 텍스트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강의한 요거 파일을 클로바 노트로 하면 5분도 안 돼서 제가 강의한 내용 그대로를 텍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약간 교정 봐서 나중에 책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교직 갈등 해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앞으로는 모든 수업을 녹음하세요. 그래서 콘텐츠로 만드세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브랜드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